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원일의 밀키트 대전 MC 김효룩입니다. 이분이 주인공이에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원일의 밀키트 대전의 셰프 이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중에 요정이라고 불리우는 박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사실은 이게 대형 프로젝트예요. 그럼요. 네.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가 뭐죠? 아, 네. 이거는 정말 널리 알려야 돼. 그렇죠.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판매를 그 지역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비대면 판로로 조금 예. 더 개척해드리고 예.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이랑 예.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을 예. 조금 더 활력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궁금한 한 가지는요. 밀키트라는 게 네. 그냥 보통은 이제 맛있는 음식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을 밀키트로 많이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전통시장을 가서 네. 거기에 있는 특산물을 가지고 만든 네. 음식을 밀키트로 만든다? 네. 이건 사실은 상상을 안 해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이기는 네. 해요. 저희도 사전 미팅을 거치면서 네. 저희가 넘어야 될 허들 같은 것들을 많이 체크를 해봤는데 만약에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네, 네.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반조리나 반 가공된 상태로 보내드리면은 집에서 조금의 노력만 곁들이시면은 네. 그 지역의 산물을 맛있고 신선할 때 빡하고 받아서 그렇죠. 드실 수 있으니까 예. 저희가 그 정도 역할은 해야지 밀키트 대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정말 대형 프로젝트인데다가 네. 그동안에는 감히 손을 못 댔던 그렇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밀키트로 만들어 이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원일 셰프니까 가능하지 않나. 네. 자, 그럼 일단 저희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원일의 밀키트 대전 대구! 이원일의 밀키트 대전 2차 심사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심사는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총 10팀입니다. 2차 심사에서는 맛, 상품 구성, 경쟁력 등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맛에 품위를 더해주실 이원일 셰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온라인 상품화를 도와주실 윤명섭 대표. 안녕하세요. 윤명섭입니다. 온라인 상품 개발과 유통을 담당해 주실 권정웅 팀장. 안녕하세요. 권정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께서 아주 공정하게 심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각 심사위원들께 심사 기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원희 셰프는 네. 당연히 뭐 음식 맛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네. 보실 예정이세요? 정말 말 그대로 당연하게 밀키트 네.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음식이 맛이 흐트러지면은 정말 이게 논할 가치가 사라질 정도로 힘들거든요. 저는 맛, 비주얼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큰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께서는 어떤 심사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이원일 셰프님께서는 네. 맛과 비주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밀키트 상품은 비대면으로 컨셉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 상품 자체가 스토리가 있는지 그리고 컨셉적 차별화가 있는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밀키트화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진 밀키트는요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소비자가 구매하셔야죠. 권정호 팀장께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 계획이십니까? 예, 저는 뭐 어차피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좀 판매를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맛하고 이제 구성만 가지고 고객들이 구매를 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그 뭐 가격 경쟁력이나 많은 것들 뭐 패키지나 이런 컨셉들을 많이 보시게 되고요. 네네. 또 저희 플랫폼 안에서 어쨌든 저는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플랫폼에 자주 이용하시는 이제 구매 고객층이 좋아하시는 품목들에 어떻게 보면 좀 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할 때 네. 그 품목이 실제로 이제 저희하고 네. 어느 정도 이제 맞는 부분이 있는지하고 지금 현재는 조금 안 맞긴 하지만 네. 개선해가지고 저희 쪽에 이제 맞출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평가를 해서 네. 이제 평가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수정을 해가면서 예, 예. 그 판매에 좀 임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박이한 씨는 무슨 역할이에요? 먼저 구성에서 뭐 하세요? 정말 답답했어요. 저 여기 있는 거 다들 아셨죠? 유일한 여성분이니까 네. 전체적인 모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 좀 주실 것 같아요. 의견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로 첫 번째 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웅님이? 네. 정현웅님. 예. 옆에 계신 분은? 보인입니다. 아, 보통 와이프라고 하거나 아내라고 하는데. 긴장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오신 분이라. 네. 자,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저희 참기름은 즉석 저온 압착 참기름 전문점입니다. 저희 참기름은 드셔보시면 어떤 음식하고도 궁합이 잘 맞는 진짜 건강하고 좋은 참기름입니다. 샐러드, 아, 샐러드 하고요, 문어 숙회 하고요, 아. 빵을 이렇게 몇 조각을 썰어오셨어요. 오, 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예? 부분에서? 아니, 참기름에서 땅콩 맛도 나고, 땅콩 맛, 견과류 맛도 나고, 네? 예, 다양한 맛이 나서 네. 처음 먹어보는 맛입니다. 이게 먹어보니까 그 고소한 맛도 분명히 있지만은 좀 향긋한 향이 아, 되게 이제. 오래가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쿠킹 클래스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참기름에서 나지 못하는 향을 계속 맡고 있었거든요. 입에 들어가서 퍼지기 시작하는데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아이템이 될 만하지 않을까. 삼겹 종합시장에서 떡볶이를 운영하고 있는 이진현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입을 먹고 웃었어요. 웃었어요? 예. 왜요? 제가 아니 그 웃음이 의미가 뭘까? 비웃음이니까 제가 아니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저 국민학교 나왔는데 예. 국민학교 때 학교 앞에서 먹었던 맛이랑 똑같아요. 아 정말 이렇게 맵지 않게 누구나 다가가기 편안한 음식이어서 이게 1인분인가요? 아니 이거는 지금 2인분 양인데요. 여기 그릇이 좀 작아서 제가 이제 혹시 넘칠까 봐. 아. 제가 다 담지를 못하고 이게 2인분 정도. 네, 2분은 요 조금 더. 네네. 1인분이 얼마예요? 1인분에 저희가 1인분에 판매를 하지 않고요. 네. 2인분을 떡볶이 기본 2인분. 2인분. 네네. 기본 2인분에 기본 2인분 얼마예요? 네, 5,900원에 판매. 오. 지금 하네. 이번 참가자는요, 서문시장 야시장에서 직화 불고기를 운영하고 있는 변현정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경합니다. 시작! 이야. 자, 일단 맛을 한번 보시죠. 네. 서명이 됐습니다. 네. 네. 자, 요거는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습니까? 나오면 바로 먹나요? 아니면 밥이랑 이렇게 비벼서 먹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맛있게 먹는? 비벼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아, 전체적으로 비벼서? 네, 양념이 섞이게 해가지고? 네네, 네. 그거랑 약간의 알코올이 좀 같이 들어가면 더 맛있더라고요. 아, 술안주다? 그러니까 밥술이라고 아니, 그거는 맛은 제가 생각하는 딱 그 맛입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즉석 판매 식품으로 즉석 조리 식품이나 이런 밀키트로 만들었을 때 네. 온라인에 이미 좀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차별화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으신지
뭐 차별화 포인트라고 하면은 네. 솔직히 뭐 6,500원에 팔거든요. 와 싸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밥까지 다 해서. 아 밥까지 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밀키트가 예상외로 그닥 싸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좀 한 메뉴만 딱 해서 좀 저렴하게 해서 나가고 싶고. 한국의 필리치즈 스테이크 그런 것처럼 해서 맞아요. 조금 양식적으로도 개발을 한번 해봤으면. 대구가 제일 처음 코로나 타격을 받았었잖아요. 예. 그때는 저희도 인터넷 판매를 조금씩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그마저도 대구라서 좀 취소를 해야겠다. 네, 그런 말씀 하실 때 사실 좀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예. 그러니까 이런 밀키트 대전, 이런 걸로 통해서 다른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혹시 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제품을 소구할 만한 포인트는 없을까요? 저희가 저희 이제 네. 슬로건이 선물하면 칭찬받는다 이거. 선물하면 칭찬받는다. 20, 30대 이제 젊은 분들이 어른들께 선물하면 얘야 그 떡 어디서 사왔니? 네. 한 번 더 사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20, 30대들도 드셔보시고 맛있다 하시고. 슬로건이 굉장히 좋네요. 네. 이번 참가자는 신내 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박영태님 어서 오십시오. 와, 뭡니까? 김치, 생선김치와 생선식혜. 친가가 강원도 쪽이셔가지고. 그들은 이걸 드시겠네. 네, 저는 식혜를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랐었거든요. 그렇죠. 참 다양한 식혜들을 많이 먹고 자랐는데 네. 되게 맛있는 식혜입니다. 제가 이거는 횟대식혜도 먹어봤어요? 네, 지금 횟대식혜 먹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자미식혜 하나 남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횟대라는 명칭의 생선이 어떤 건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횟대로 담그면 약간 그냥 명태식혜 정도 느낌 나지 않을까 했는데 명태식혜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구수한 맛이 있어요. 네. 자, 이번 참가자는요, 월배 신시장에서 소머리 국밥을 운영하고 있는 홍종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항상 곰탕으로 2등하기 싫다는 그런 마음으로 곰탕을 끓이고 있고요. 곰탕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이 재료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재료를 신선하게 유지하면서 거기에 제 정성을 대해서 하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국밥이고 네. 하나는 수육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곰탕이라는 건요, 정말 굉장히 많은 제품이 나와 있고 포화될 대로 포화되어 있는데 네.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소구되고 있는 다른 포인트가 네. 찾아온 시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집에서 끓인 것 같은 정성이 들어간 곰탕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구 포인트는 정말 정직함 으로 승부를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제품은 저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미엄 제품. 네. 오. 이야. 진짜. 대구 경북 상생장터에서 바베큐 꾸러미를 가지고 참가하신 분입니다. 최진호님, 곽동명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바베큐 꾸러미 공개합니다. 야. 진짜 푸짐합니다.
주심하다. 요거 하나면은 네. 바베큐가 끝난다. 아~ 라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지 마라. 저희는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다 보니까 네. 기존에 이제 복잡한 유통구조가 아닌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가격, 가성비 제품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아, 예. 저희가 밀키트 대전에서 이제 밀키트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본인이 네, 저희가 이제 직접 디자인해서 아, 디자인도 다 하시고 예, 예. 제가 이전에 약 교사 생활을 잠시 하다가 오픈하게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를 부딪히고 하는 게 참 힘들었고 또 장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창업의 길을 뛰어들었는데 이원일 셰프님의 이제 밀키트 대전이라는 것을 보고 아, 저도 지원해서 많은 컨설팅을 받고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금 시제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좀 아마 컨설팅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직 나오신 건 아니고 그러면은 좀 오고 확대해서 컨설팅 받아서 이제 완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짜 아니 짬뽕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짬뽕 비주얼이 아닙니다. 맛있네. 맛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밀키트로 한다고 하니까 낯설지 이 맛 이런 상품들은 익숙하고 예 익숙하고요. 밀키트로 나온다면 그래도 대박 치겠네. 어떻게 보면 익숙하니까 대박 아니면 쪽박일 것 같아요. 이게 내려와 보면은. 희한하게 대구에만 있는 메뉴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대구에만 있는 건지 경상도에만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는데 중화비빔밥 저는 못 봤어요. 저도 대구에 와서 사실 처음 봤고 네. 와이프가 이제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오면은 잘 찾는 메뉴기는 해요. 이 품목들이 왜 여기에만 네. 한정됐을까 싶은 궁금함은 있기는 해요. 사실. 닭발 구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보니까 성서 와룡시장에서 역시 오셨네요. 차경현이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요거는요. 뼈 없는 닭발. 예, 무뼈 닭발. 그죠, 무뼈. 요거는 뼈 있는 닭발. 예. 자, 홈일점 이한 씨, 맛있었어요. 네. 닭발 원래 좋아합니까? 일단은 너무 맵지 않아요. 아, 그래요? 딱 매콤한 정도라서 딱 적당히 먹기 좋고 또 특히 닭 목살? 네. 너무 매력 있는데요? 맛있어요? 응. 이게 또 식감이 너무 또 쫄깃쫄깃하고 이러니까 더 맛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 기본적으로 연탄불에 굽는다는 컨셉도 좋고 네네. 맛도 좋으니 우선 맛 측면에서는 저는 이 닭발이라는 게 매콤함과 감칠맛의 싸움인 음식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감칠맛 같은 경우는 워낙 닭고기 자체가 감칠맛이 좋으니까 네. 저희가 논할 바는 아니지만 이 매콤한 맛은 과연 어떤 걸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예민한 사람들은 아, 이거 인공의 캡사이신 맛이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던데 구수한 고춧가루 맛이다 라고 네.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먹고 씹으면 네. 씹을수록 매운 거는 있지만 네. 끝맛이 당겨. 구수해지거든요. 계속 당기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고춧가루가 굉장히 좋다. 그러네. 좋은 고춧가루를 쓴다라는 네. 소고 포인트를 조금 더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10팀께서 오늘 2차 심사 겸 면접에 임하셨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소감이 어떠신지 네. 한 말씀이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전 전체적으로 네.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은 와우 같은 맛. 와우! 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었던 맛들을 뛰어넘는 맛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네. 셰프가 인정한. 오. 네.
맛에 대해서 완성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저희 어떤 팀을 골라내야 될지 참 고민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맛이 맛있는 만큼 네네. 복잡한 과정들의 밀키트들이 예, 좀 있었습니다. 예.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풀어내는 것도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윤 대표님. 일단 제가 감히 뭐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네네. 다 작품같이 느껴졌었고요. 아, 작품이다. 예, 그래서 말씀 드릴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굉장히 혀도 호강을 했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오지는 않았었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네. 사실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이 10개 상인분들이 꽤나 오늘 이제 방송 전에 네네. 많이 고르신 건지 네네. 생각보다 10개 업체 전부 다 네. 저는 정말 좀 놀랄 정도로 예, 준비도 많이 되신 것 같고 맛으로도 다 되게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어우. 되게 만족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데도 전혀 왜 이상하다 못 먹겠다 그래요. 이런 느낌 전혀 안 들고 네, 너무 네. 맛있게 잘 먹었고 예. 특히 이런 음식들을 또 네. 전국구에서 예. 대구의 이 음식들을 맛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예. 시장 확장성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젊은 층에게도 예. 자 이렇게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분은 이제 심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세 분께는요 제가 후식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두통약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예. 이 10팀 중에서 어떤 팀이 2차를 통과하셨는지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일의 밀키트 대전! 자,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새 최종 목표인 라이브 커머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최종 2차 심사를 통과한 팀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네 팀 정도를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네 팀들을 위해서 네. 제가 앞에 앞치마까지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 참여해주신 분들께 직접 씌워드릴 네. 예정입니다. 이원일의 이원일의 밀키트 대전 해가지고 대구 시장. 네, 제가 요거 직접 준비한 네. 요 앞치마를 선발 대신 한 팀한 팀에게 네. 걸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심사하는데 네. 어렵지 않으셨어요? 이 중에서 어떻게 가려내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음식 하나 하나가. 네. 사장님들의 정성과 노력이 너무 느껴져서 네. 제가 말씀을 하면서도 네. 말씀을 드리면서도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시기가 시국이니만큼 예. 워낙 좀 어려움이 있는 예. 시기라서 네. 절실함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도 또 이걸 또 구분해내기가 워낙에 좀 힘들었습니다. 상인분들이 열정은 기본이고 어떤 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좀 느껴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바로 네 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최종적으로 2차 심사를 통과했을까요? 자, 첫 번째 팀부터 발표합니다. 먼저! 동대구 시장의 책임집! 축하합니다! 월배신시장 소갈국밥집! 야 이분 선글라스만 끼면 박상민이에요. 성서 와룡시장의 떡가지집! 애인이 있다는 말로 이한 씨의 네. 마음을 아프게 해서. 달서 종합시장 떡밥 간집! 네. 네, 저 이거 하나 더 있네요? 더 있어요. 아, 내 팀 아니었어요? 네? 하나 더 있네?
뭐예요? 아, 실은 네. 아, 제가 이거 고백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아니 갑자기 여기 사랑 고백이에요? 제가 결혼하셨잖아. 아, 실은 제가 요번에 대구시장 편 밀키트 대전의 대구시장 편을 준비를 하면서 이 경북 대구 지역에서 나는 좋은 재료들을 한 대 모았었던 곳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삼생장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대구랑 경북 지방에서 소비되고 있는 좋은 식재료들을 네. 널리 소개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상생장터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와일드카드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아, 그거 와일드카드 좋아요. 와일드카드입니다. 상생장터. 상생장터. 아, 나디그 대리님. 지금 의외야. 여기 나 중식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맞아요. 그 뭐야 그 저기 네. 뭐였지? 불고기. 불고기. 그것도 너무 맛있게 맞아, 맞아. 나 다 맛있게 먹었거든. 네. 가자미 식혜. 어, 아, 가자미 식혜죠. 그것도 맞았네? 네. 김치에 대한 부심. 어. 아 근데 그 빠진 분들도 다 너무 안타깝다. 어머. 다섯 팀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올라오게 되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작업들이 지금부터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셰프님은 어떤 활약을 지금부터 해주시는 거죠? 네, 저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개발해 놓으신 제품들이랑 상품들이 있지만 네. 이것들을 응용해서 어떻게 맛있게 먹느냐가 밀키트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도전해보시지 네. 않으셨던 방법으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낼지 저는 그런 요리 지도에 조금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문이시니까. 네. 상품이 있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온라인에 팔기 위해서는 인허가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 상품들에 맞는 그런 컨셉에 따라서 어떤 용기도 골라야 되고 맞아요. 디자인도 해야 되고 네.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네. 방송을 하게 되면 네.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네. 량을 소화하실 수 있는지 그렇지. 생산시설이나 네.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해 주시면 네네. 일단 저희 그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이제 갖춘 걸로 준비가 되는 상태니까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제가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데이터를 잘 보고 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해드리고 네. 교육을 해드려서 네. 저희 플랫폼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가장 최대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주일! 저기 종식 씨 서울로 와야 돼. 전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다 너무 맛있잖아요. 네네. 우리 셰프님이 네. 할 일이 없을까봐. 이미 너무 맛있어서. 맞습니다. 뭐 제가 그냥 거의 숟가락 얹는 셈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많은 여러 제품들을 저희가 상대를 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개발하신 거는 내가 맛있어서 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좋은 맛들을 내놓으셨다라고 하면은 약간 대중적인 입맛은 아니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중들이 찾을 때 어떤 포인트를 찾아야 될지 이런 맛들을 소구 포인트 맞습니다. 소구 포인트 소구될 네. 수 있는 맛들을 미리 먼저 선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맛들을 찾아드리는데 제가 네. 조금 더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니만큼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성공하는 날까지 하나 둘 셋 파이팅! 저희 오는 줄 몰랐죠? 네, 전혀 몰랐어요. 진짜 모르신 거 맞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모르신 거 저희가 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늘 저희가 왜 왔는지 아세요? 왜 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부터 이제 많은 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준비가 돼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러 나왔습니다. 네, 네. 참기름 소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어요. 그 정도 어떻게 보급화 시키고 사람들의 그런 소비 패턴이 완전히 변했구나. 저희가 놀러 가다 보면 좀 더 많이 먹잖아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네, 네. 우선 제가 저희가 네. 맛봤었던 이 참기름 두 가지가 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두 개가 아니라 사용 방법이 다른 거죠. 사용 방법이 좀 다릅니다. 안 그래도 덜 태워서 생참기름 맛이니까 요거는 향을 즐기게 열을 최대한 덜 가열하는 방식으로 먹어보고요. 맛을 조금 더 강렬하게 뽑아주기 위해서 약한 불에서 구울 때 한번 참기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금 큼직큼직하게. 은은하게. 중불 정도로 은은하게 줄여가지고서 살짝 구워주시면요. 그러면은 빵을 구웠는데 그냥 이렇게만 먹느냐? 아닙니다. 이거를 뭐 더 맛있게 찍어 먹기 위해서 제가 뭘 쓸 거냐면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저온 참기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발사믹. 발사믹 아 진짜 똑같이? 네, 발사믹 크림입니다. 아 이게 어울릴까? 네, 발사믹 크림을 여기에다가 같이 조금. 이거는 먹어도 좋은데요. 버터 먹는 줄 알았죠. 요거를 밀키트와 어떻게 전복을 시킬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실은 참기름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네. 참기름만 사가시면은 집에서 그냥 따라 하실 수 있는 레시피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 맛있는 참기름, 제가 참기름 맛이 맛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네. 요 맛있는 맛을 가지고서 네. 제가 참기름 드레싱 밀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야? 지금 들어가 있는 맛들이 고소한 맛, 에? 새콤한 맛, 단맛, 단맛 들어갔거든요. 하나 빠진 건 무슨 맛? 짠맛? 짠맛.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넣고 네, 소금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간단한. 드셔야 돼요. 이런 네. 식으로 뽀얗게 우와. 참기름 드레싱이 되거든요. 와 진짜 드레싱이다. 좀 더 잘 얹어주세요. 참기름 드레싱 밀키트. 네. 일단은 이 소머리국밥에 대한 부심을 갖고 계신데 네. 뭐 이 월배신 시장의 이 소머리곰탕 같은 경우는 아 타깃층이 너무 약간 어르신들 쪽에 좀 치우쳐 있는 곰탕 자체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소머리곰탕이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쉽게 다가가려면은 어떤 변주 정도를 주면은 소머리곰탕을 원래도 팬층이 두터우시지만 이 팬층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서 원래 하시던 소머리곰탕 그대로의 제품에다가 한 꾸러미 정도만 탁 하고 더 붙여서 보내면은 아이들도 쉽게 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진짜? 네, 그런 나와요? 네, 그런 재료들의 합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 드릴 사장님 댁의 소머리곰탕 밀키트는 바로 소머리곰탕 영양죽. 영양죽? 우선은 여기에다가 밥을 먼저 네. 네. 안 돌리고. 네, 안 돌리고. 안 돌리고 그래야지 이 밥이 흡수하는 국물의 양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 밥은 한 반 공기 정도만 들어가도 사장님 댁에서 보내시는 네. 1인분 분량이랑 끓이면 네. 죽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이 불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넣을 바로 이게 식재료는 쌀룬. 쌀룬입니다. 쌀룬이 뭐야? 쌀룬. 자, 이게 만약에 쌀 한 톨이라고 생각하면 요 끝에 배아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강류 그 쌀에도 지방 성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요 배아 요쪽을 갖다가 똑 하고 떼내서 모아놓은 게 요 쌀룰인데요. 나머지의 쌀 부분보다 여기에 모여있는 영양 성분의 응집도가 훨씬 높습니다. 아 진짜요? 네. 한 티스푼 정도씩만 이렇게 해서 넣어서 참기름 한 숟가락 정도 더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넣어줘야 되는 거 바로 그치 죽에 계란 들어가야지. 달걀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재료만 있으면은 실은 이게 이제 들어가는 사장님 댁의 고기랑 육수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밀키트가 또 완성이 됐습니다. 이 밀키트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우선은 불이 닿지 않게 네. 시원하게 디저트로 해서 드실 수 있는 영양떡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집에 있는 어떤 아이스크림을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맛은 상관없나요? 맛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네, 가장 무난하게 기본이 될 수 있는 바닐라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왜?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발사믹 크림입니다. 발사믹 크림. 저는 그래서 이를 이 그 떡집에서 보낼 때 떡방앗간에서 보낼 때 얘를 크림을... 같이 하나 보내면은 실은 이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거든. 아, 이 향이. 야, 민트 향이 기가 막히네.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새로운 음식 조합들을 보여드리는 게 새로의 밀키트로 됐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저트 밀키트를 하나 제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예요? 네, 요거는 이제 떡을 한번 제가 구우려고. 어, 떡을 구워? 자, 요거를 더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 제가 이 다수종합시장의 방앗간에다가 제안하고 싶은 맛은 바로 허니버터 누룽떡입니다. 버터 4개. 4개. 네, 꿀 4큰술. 4큰술. 꿀 4큰술. 그리고 소금은 정말 꼬집으로 반 꼬집씩이니까 두 꼬집만 가면 되거든요. 허니버터 누룽떡! 완성! 자, 오늘 떡갈비는 또 어떻게 이게 밀키트로 활용이 될지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준비가 되죠? 아, 와룡 떡갈비 약고추장입니다. 이건 또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네.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약고추장을 만들 때 고기를 먼저 넣어서 볶잖아요. 그렇죠. 네. 그 볶는 고기를 그냥 볶는 게 아니고요. 미리 밑간을 다 합니다. 아~ 근데 밑간되어 있는 고기가 맛있으면 약고추장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밑간이 너무나 맛있게 되어 있는 고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 사장님께 떡갈비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 으깨가지고 같이 채소랑 고추장 양념이랑 넣어서 볶으면은 어머, 그대로 약고추장. 거기에다 고추장을 덜어내고 된장을 넣으면은 약된장. 떡갈비 강된장. 아, 강된장. 네, 네. 여기에다가 채소 몇 가지를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거는 약고추장에서 고추장과 단맛의 비율입니다. 고추장, 맞아. 네, 고추장은 그래서 지금 고추장이 한 컵 정도가 들어가면요 단맛은 한 4분의 1컵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양에 4분의 1만 넣어주시면은 단맛이 거의 딱 맞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약간 짠맛을 보태줄 왜냐면은 당이 들어간 만큼 고추장 맛이 빠지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간장을 조금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된장도. 된장도요? 된장? 네, 된장을. 한 스푼. 네, 많은 분들이 고추장에 된장을 넣는다고? 그러면은 된장이 들어가는 순간 맞습니다. 맛이 깊어집니다. 후추. 후추, 후추. 후추는 꼭 들어가는구나. 네. 다음은 고춧가루입니다. 물은 한 3큰술 정도만. 여기에 들어가는 분량은 얘네들이 다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아, 진짜요? 네, 다 으깨주세요. 다 으깨. 네. 와, 잘 된다!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네. 이게 셰프님이다 생각하고! 아, 이 아저씨가 컴플레. 오우! 어, 벌써 맛있어요! 네. 오우,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상태로 한 다음에 물을 자박하게도 아니고요, 밑에 한 겹만 깔릴 정도 양만. 살짝만. 아, 이걸 이렇게. 왜 넣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얘 숨을 죽일 정도로만. 네, 숨을 죽이면서 떡갈비가 가지고 있는 맛있는 맛이 육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섞여야지. 네. 아까 약간 이질감이 있었거든. 맞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떡갈비를 거기다 고명으로. 아, 얹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자, 떡갈비를 가지고 완성해 본 떡갈비 약고추장입니다. 떡갈비 약고추장 완성! 완성! 아니, 상생장터 팀은 이원희 셰프님. 네. 그날도 우리가 못 먹었잖아요. 맞아요. 다 생고기로 가져오셔 가지고. 맞습니다. 꼬치랑 꼬치 향연도 있기는 한데 얘는 그냥 거의 그냥 한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거라서 이런 제품들은 저희가 손을 대드리는 것보다는 나머지 재료들을 가지고서 음식을 할 수 있는 레시피 카드를 구성해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대파, 가지, 감자에 양파까지 꼬치? 다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돼지고기 종이찜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스를 한 3개 정도 섞어서 큰술로 하나, 큰술로 네, 둘, 큰 스푼으로 세 스푼. 세 개.
각상 재료를 조금 녹여줄 수 있게 물도 4큰술 정도. 토마토는 종이찜에 들어갑니다. 아까 썰어놨었던 대파 슬쩍 물론 이제 이런 거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네.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볶는데 지금 보면 있지만 한 숟가락씩 넣고 네 종이찜 지금 팬 뜨겁게 달궈지고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쿠킹오일 종이 한 장 종이오일 한 장을 깔아주시고요 네. 저희 아까 썰어놨었던 채소들 있죠? 네. 네. 이 상태에서 구워놨었던 이걸로 같이 네. 구워놨었던 고기 같이 넣어 네. 네. 구워놨었던 고기 위에다가 얹어주시고요 오 이걸 네. 고구마 감자밖에 안 하거든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 여기다 이렇게 얹어서 네. 얹어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딱 얹으면 되잖아요 아~ 모닥불에다 얹어 놓는 거예요 이야 구워먹는 거 1차원적입니다 일단 구워먹고 그 외에 이원일 셰프가 추천한 두 가지 레시피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생장터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저는 모든 곳에 후각으로 기억하거든요 음식 냄새로요? 저희가 군내 식당 학식이라고 하죠 학식창자 쫙 하고 있거든요 여기 어딘가요? 여기가 대구의 한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아 이곳에서 보면은 푸드트럭도 있고 네. 분위기를 제가 딱 보면은 네. 아 오늘 시식을 하겠구나 시식을 드디어 하는 거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가 네.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컨설팅도 해드렸고 이제는 정말 그 컨설팅 한 거로 가지고 실질적으로 맛을 보여드려야 되는 시식회 품평회를 해야 되는데 야, 제대로 먹어보는 시간 그렇죠 특별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이거 뭐 해봐봐 어떤 분이 뭐야 아이돌 아니야 아이돌 손길만 걷자 야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누가 나를 부르는 거야? 아우 더워. 뜨거워. 연예인이다. 야, 야 박수. 아니, 그만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원일의 밀키트 대전 저희 네. 대구편에 시식회 품평회를 할 때 끝판대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셨거든요 죄송한데 네. 그냥 근처에서 하면 좋은데 굳이 나를 여기까지 왜 부르고 난립니까 저희 혹시 밀키트들 네. 공부 좀 하고 오셨나요? 뭐 이거저거 한 다섯 가지를 주시면서 네. 맛 좀 봐달라 이러시는데 한번 먹어보시죠 뭐 있었죠? 뭐 곰탕이 있던데 곰탕 네. 네. 또 깔비가 있던데 참기름이 참기름이 맛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무슨 뜨기 있던데 마지막 그 마지막에 무슨 뭐가 있지 무슨 모둠이 있던데 무슨 캠핑 갈 때 먹으라고 그렇죠. 막 이렇게 싸놓던 거 그렇죠 네. 다 기억하시네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야~ 네. 오늘이 정말 그 대망의 밀키트들을 가지고서 시식회 품평화를 해가지고 과연 이 제품들이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날을 모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대구에 이 여기 있는 학생들과 맞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진짜 리얼하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왜 이 뺨뺨 시간을 불렀냐 지금이 바로 점심시간 시식용 음식은 차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준비됐습니다 뭐야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한테 MZ세대 분들도 만났고 네. 저희 실로 교수님들도 만났고 우리 학과 교수님 저희는 영양사 영양사 교직원분이 있으시고요. 야, 잠깐만. 예. 아, 그러면은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렇죠. 평가를 받은 거네요. 평가를 받았죠. 자, 날카로운 평가. 저희가 이제 밀키트를 그동안 한 달 넘게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서 네. 상인분들이랑 노력도 해봤지만 실은 신랄한 평가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평가들 다 반영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계속 수정을 해나가야 될 텐데 수정한 거를 중간에 한번 저는 좀 누구한테 좀 맛보여주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네. 다음에 네. 기회를 만들어서 네. 그 직접 조리를 그 밀키트를 가지고 네. 만들어서 시장 상인분들도 좀 드셔보시고 네. 또 다른 여러분들도 좀 맛볼 수 있게 우리도 맛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한번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저요 그래요. 네. 약속을 한번 직접 만들어 주신다고요? 아, 그 밀키트라는 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셰프가 아니어도 집에서 대박. 요알못이어도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 밀키트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1등 아니야! 1등!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참가자 다섯 팀과 함께 네. 다섯 가지의 요리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기다리세요. 네. 너무 오래 기다렸어. 상생 먹 한마디 하고 나가도 돼요? 정말 맛있겠죠? 상인들께는 라이브 방송의 기회를 전국에 있는 시청자분들께는 대구의 맛집 요리를 집에서 직접 먹을 수 있는 찬스를 그리고 진행자에게는 보람과 뿌듯함을 시청자에게는 볼거리와 요리의 꿀팁까지 전하는 이원일의 밀키트 대전 대구! 이분은 1타 4피인가요? 5피인가요? 엄청나죠. 네? 예. 엄청나네요. 예, 1타 다피. 1타 다피. 1타 다피라고 그냥 하죠. 자, 우리가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이제 밀키트로 만들어서 시청자들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이제 다 모여 계십니다. 다섯 개의 제품을 대표하는 다섯 분이 함께하고 계시고 네. 또 포장과 네. 여러 가지 이 제작을 하신 윤 대표님 함께하고 계시고 네. 또 이거 판매 권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네. 저희가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네. 시식회를 하고 또 품평을 좀 했는데 네. 제가 준비해봤죠? 네, 저희가 예. 우선은 이겁니다. 여기서 조금 물고 이렇게 영양떡과 약밥에 대해서 그냥 먹어도 좋았는데 허니버터 소스 왕 찰떡궁합. 저는 어떤 분 한 분이 우리 소스를 네. 원일 셰프가 이제 참기름을 이용한 소스가 있잖아요. 네네. 처음 드셔보셨나 봐요. 그런 거를. 아까 그러니까 그냥 참기름에다가 발사믹 소스 한 거. 예. 낯선 것 때문에 네. 야 이거 호불호가 있겠다. 했는데? 네, 근데 본인은 좋았다. 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참기름 드셔보시고 나서 네? 일반 참기름이랑은 좀 다르게 차별성이 있으니까 차별성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네. 떡갈비 같은 경우는 네. 식감이 우선은 굉장히 좋다라고 좋다. 하셨어요. 우수함! 네. 떡을 갈아놓거든요. 네. 저희 상생장터에 네. 저희 캠핑 꾸러미 캠핑. 예, 바베큐 꾸러미 같은 이게 경우는 소스일까? 우선은 식감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료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는데 퀄리티가 좋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재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양념의 향신료의 향이라든지 네, 이런
풍미를 보태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보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주셨고. 네, 그다음에 네. 저희 소머리곰탕 같은 경우는 네. 진짜 그냥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해주셨어요. 뭐라고? 진국이다. 아, 그럼 이 조리학과 교수님은 네. 지금 나름 다 칭찬하셨지만 네. 소머리곰탕을 최고로 치셨네. 네, 거의 뭐 이게 약간 드링킹 하시는 거예요. 빨리 드시듯이 드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약간 보신이 필요하군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분이서 편안하게 궁금했던 걸 질문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윤열 셰프님한테 저희가 이제 약 고추장 네네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 고추장으로 밀키트를 만들면 타겟층이 딱 한정되잖아.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아이들은 못 먹을 수가 있어서 이 사이에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추장으로 아예 매니아층을 타겟층을 갈지 아니면 떡갈비 달콤한 소스를 해서 대중성으로 좀 더 알릴지. 네. 근데 제가 원래도 개발해 놓으신 제품들 한번 봤습니다. 근데 가지고 계신 거를 스테이크처럼 즐길 수 있게 어느 정도 형식을 완성해 놓으신 게 있고 요번에는 젊은 층 타겟층 이외에 집에서 이걸로 활용한 응용요리 시장을 한번은 제가 선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큽니다. 이게 타깃층이라는 것도 이게 너무 맛이 맵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한정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고민하실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떡갈비는 양념이 되어 있는 맛있는 고기 감칠맛 그렇죠. 재료입니다를 네.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떡갈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응용요리 시장으로 가게 되면 간장, 된장, 고추장이나 다 어울릴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양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양념육 시장에 조금 타겟팅을 맞추면 어떨까 했는데 그러네. 네, 물론 시간 제약상 저희가 약고추장밖에 못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레시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네요. 아, 저 같은 저희 상생장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베큐 세트로 완성시킨 이 농가들이 다섯 개 농가가 결합한 거죠. 맞아요. 다섯 개 농가죠. 근데 네.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가는 200개가 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새로운 프롬이나 새로운 컨셉으로 자꾸 계속 시리즈로 나눠져 있다. 네. 셰프님께서 좀 레시피로 완성도를 좀 높여주실 수 있는 거죠. 시리즈. 아, 네. 제가 도리어 저희 제작진분들이랑 저희 방송국 사장님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 이런 기회가 잦아지면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네, 멈추지 않기로. 네. 간다라고 네. 하면은 제가 네네. 상생장터에 자주 네.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자, 두 분도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응원. 윤 대표님. 다른 생각하고 너무 열릴 때 저쪽에서만 말씀을 하시고 방금 딴 생각 하신 거 아니죠? 아, 마무리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예. 지금 이번에 저도 저희 어머니도 지금 소상공인이시고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매장 하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벅차실 텐데 네, 네. 이런 기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또 정말 열정적으로 그 대응을 해주셔서 정말 네.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좀 온라인에 네. 더 지속적으로 네. 발을 담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윤 대표님은 남다른 마음으로 임하셨네. 그럼요. 자, 우리 권 팀장님도 마지막으로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이런 행사를 하면은 네.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잘 되시기는 해요. 저희가 좀 차별적인 이제 공간도 마련해서 이제 판매 판로 지원에 좀 힘쓰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네. 이런 행사를 하면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연속성이 좀 떨어지죠. 조금만 지나도 매출이 확 꺾이면서 이제 많이 좀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뭐 저희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상품 경쟁력에도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MD들이 항상 이제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MD들이 계속 이제 찾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어쨌든 뭐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은 최대한 저는 이제 판매를 잘 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해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실은 끝이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예. 저희가 7월 달에 예. 커머스 방송부터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때까지 제품이 조금 더 정교해질 그렇죠. 수 있도록 더 조금 노력하시고. 더 예, 노력하시고 예.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한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끝없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 저는 이 열정을 가지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네. 사장님들,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신발끈 단디 매셔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네, 네. 저는 옆에서 응원할게요. 네. 자, 마지막까지 우리 이호린 셰프가 말씀하신 것처럼 잘 준비하셔서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훨훨 날개를 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첫 스타트고 이런 방송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자, 이제 열심히 소상공인의 자리에서 전국의 모든 분들에게 이 맛을 선사하고 싶은 이 다섯 분의 우리 사장님들께 용기를 좀 불어넣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을. 네. 뭐야? 처음 들었어? 다음 지역에 선정이 됐다고요? 왜? 네? 다음 지역이. 다섯 분 고마워요. 빅픽처, 빅픽처. 빅픽처. 네. 저희는 이럴 때 한번 못 받는 거겠죠? 열심히 사드리고 시즌 2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저희가 이원일의 밀키트 대전 하면 대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원일의 밀키트 대전! 대구!